안녕하세요. 도니 아빠입니다. 내년 6월 검단신도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을 앞두고 각 역사의 출입구의 모습이 골격을 갖추면서 이제 정말 검단신도시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사실 신도시가 들어섬과 동시에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시설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옆 동네 청라와 비교하더라도 검단신도시의 개발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튼 검단신도시 초창기 입주하셔서 지금까지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 속에 출퇴근 불편을 감수해 오셨던 많은 이웃분들께, 저 역시 검단신도시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도니 아빠가 검단신도시에 예정되어 있는 많은 교통 호재 중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 하지만 검단신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또 하나의 지하철 노선, 대장홍대선의 개항 연장과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주실 부분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두니 아빠가 성심을 다해 소통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검단신도시 예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교통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드렸지만 우선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있겠고요. 최근 1, 2년 사이 정말 뜨거웠는데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GTX D노선. 네, 이제는 정말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일산 연장, 이 노선도 현재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에 간접적이지만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공항철도와 9호선의 직결 합의 뉴스, 또 공항철도의 고속화 소식, 네, 여기까지는 시기상의 문제이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증량 소식, 네, 현재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김포 골드라인과 같은 두량으로 운행 중이긴 한데 이것을 열차 두 대를 이어서 네, 4량으로 운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김포시의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이슈, 이것도 아직 협의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 성사가 된다면 골드라인 풍무역을 거쳐가는 노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검단신도시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검단신도시 이제 막 4년 차에 접어든 아직도 개발 중인 신도시인데 나열하고 보니 정말 많은 교통 호재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오늘은 둥이 아빠가 앞선 영상들에서는 지나가는 얘기로 잠깐 언급만 해드렸었던 대장홍대선의 개항 연결, 네, 이 대장홍대선의 개항 연결이 왜 중요한 노선인지 그리고 검단신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대장홍대선이 어떤 노선인지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홍대선, 네, 최초 노선은 원종홍대선이었습니다. 부천시 원종동에서 홍대 입구역을 잇는 노선으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되었던 노선이고요. 주요 역사로는 서해선인 원종역과 5호선 화곡역, 9호선인 가양역, 그리고 2호선인 홍대입구역을 지나는 노선이었는데,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대장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노선명도 대장홍대선으로 불리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보면 부천 대장신도시 옆에 인천 계양신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나 계양구에서 봤을 때는 뭐야, 같은 3기 신도시인데 왜 대장신도시는 광역철도 연결해주고 계양을 연결 안 해줘? 정부 니네가 신도시 계획할 때 교통계획도 같이 세워준다며, 대장은 철도 깔아주고 계양은 뭐 SRT나 타고 다니란 얘기야?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022년 11월부터 계양구청장님이 윤환 구청장입니다. 네, 이분이 계양구 자체적으로 계양 테크노밸리 철도 연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장 홍대선을 계양구 원도심인
박촌역까지 연장을 하는 방안이 사업성이 가장 우수하다, 이런 결과값을 도출해 내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결과값을 바탕으로 인천시를 비롯해서 LH, 국토부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수차례 미팅을 합니다. 예, 진짜 저번 문화회관 유치 그 사태 때도 보셨겠지만 이 계양구청장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범석 그 서구청장하고 진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뭐 얘기해봐야 속만 터지는 얘기지만 26년 6월 달에 검단구 분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분구가 되어서 우리도 검단만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줄 수 있는 구청장, 구청장이 선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튼 이 계양구청장, 네, 그리고 구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시행자인 LH와 인천시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의 협의를 통해 대장 홍대선 계양 연장이라는 큰 틀에서의 협의를 이뤄냅니다. 네, 진짜 둥이 아빠가 봤을 때는 이 계양 테크노밸리 지하철 연결은 구청장 하나 잘 뽑은 덕이 반 이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대장 홍대선 계양 연장, 네,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적인 수순인 건데 이 노선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보면 인천시는 그 청라 국제도시 쪽으로 원래 연결을 하려고 했다가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는 GTX D 노선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양 테크노밸리 쪽에 가층 첨단 산업 단지역 하나를 신설을 하고 이어서 계양역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고요. 계양구 입장에서는 역시 계양 테크노밸리 쪽에 역 하나를 신설을 하고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노선 확정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검단 입장에서는 대장 홍대선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계양역으로 연결이 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설사 박촌역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해도 연결만 된다면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인천지하철 1호선 아라역 기준 계양역은 한정거장, 그리고 박촌역은 세정거장인데 우선 홍대선이 연결만 된다고 하면 검단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고 대장 홍대선 노선을 봤을 때 기존 노선들과 겹치지 않는 부천 원종이나 강서구청, 뭐 덕은지구, 네, 성산까지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선이 신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동수단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검단신도시 개발 목적을 둥이 아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검단은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곡의 배후도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3기 신도시인 대장과 계양, 네, 대장 홍대선이 계양역으로 연결이 되든 박촌역으로 연결이 되든 우리는 인천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환승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박촌에는 SK라는 대기업의 친환경 기술 R&D 시설인 SK 그린테크노 캠퍼스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네.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서 약 1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40만 제곱미터 규모로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E&S 등 7개의 계열사가 들어오고요. 석박사급 3천 명 이상이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는데,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가 17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SK 그린 테크노 캠퍼스가 13만 7천이니까 그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대장 신도시 같은 경우 주택이 2만 세대 정도 규모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가 35% 정도이고요. 신혼희망타운이 25%, 나머지 40% 조금 안 되게 민간 분양이 되는데 그래봐야 8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SK 계열사분들도 검단 신도시로 상당수 흡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계양 테크노밸리도 보시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주 기업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첨단 산업단지에 걸맞는 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초 LH에서 계획한 산업단지 계획에는 제조업과 창고 운송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이 산업용지 70% 정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계양구가 대처를 잘했어요. 네. LH의 적극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창고 운송 서비스업은 전면 배제, 네. 택배 물류 창고 이런 건 아예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지금 검단 신도시에 또 대형 물류 시설을 계획 중이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네. 진짜 서구가 계양구의 반만큼이라도 검단에 좀 신경을 써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드는데, 여튼 이 창고 운송 서비스업 전면 배제와 제조업 비율 축소, 네. 그리고 정보통신이나 문화 디지털 지식산업 이런 업종들의 비율을 증가시킨 산업단지 계획을 다시 인천시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여튼 계양신도시도 규모는 크지 않죠. 네, 전체 계획 세대 1만 7천 세대에 마찬가지로 임대 공급 이런 부분들 제외하면 분양 공급 물량은 1만 세대가 채 되지 않는 규모일 텐데, 검단신도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대장이나 계양 같은 근거리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형성이 된다면 향후 주택가격 상승은 물론 도시 가치 또한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 하는 기대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둥이 아빠가 검단신도시 교통호재, 그중에서도 대장 홍대선 개항 연장과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기 전에 한 주간의 검단신도시 신고가 소식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파라곤 보타닉파크 84제곱미터 네, 6억 5천 거래가 됐고요. 우미린더 헤리티지 59제곱미터 5억 7,500 네, 신고가입니다. 우미린더 시그니처 네, 74제곱미터 7억 1,000 네, 신고가입니다. 요즘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조금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신고가 나온 단지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많은 단지들의 신고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둥이 아빠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둥이 아빠가 검단신도시 교통호재, 그중에서도 대장 홍대선 개항 연장과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들이 검단신도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